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얼마나 많이 이 사장님한테 제가 사정을 해서 이 사과,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이 사과를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왜 사과를 눈독을 들였냐면 이 사장님은 여기 내려오신 지는 10년 되셨고요. 이 밭은 사실은 저희 밭이에요. 저희 밭인데 이 전에 농사졌던 그 친구는 제가 경매를 받아서 올 때 여기서 집 사서 나갈 때까지 그냥 돈 실컷 벌어서 하고 싶은 때까지 하다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 사서 나갈 때까지 여기서 있었고 농사 졌고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농사를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신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거를 지금 농법이 여러분들 깜짝 놀 거야. 초생농법이라고 7년간은 진짜 수익이 하나도 없으셨고 지금 이제 한 3년 전서부터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맛본 사람들은 그리고 무인 가게라고 그래갖고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없는데도 사과를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6박스인지 8박스인지 저희가 점심 먹고 오는 사이에 나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부사거든요. 이 제초제 하나 더 주지 않고요. 그리고 살균제라고 해서 저 경상도 어디서 갖고 오는 건데 좋은 살균제로다가 살충제는 일대 주지를 않고 있고요. 자, 제가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자, 이거 부사래요. 우와! 여러분, 껍질 제 드셔. 믿고 드셔. 저 씻지도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먹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왜, 금방 딴 것처럼도 싱싱한 맛이 그냥 나는지, 유지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법이 농법인 것 같아. 농법.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선생님, 왜 사과 농사는 안, 사과 농가는 안 추천하느냐고. 왠지 아세요? 이분이 원치를 않았어요. 이분을 제가 찍어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본인이 본인을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불티나게 팔려요. 이분이 올해 고구마도 좀 졌는데 난리가 났었대요, 여러분. 내년에 아마 고구마 이 집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는 그 저기도 있어요. 뭐지? 복숭아도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도. 그래서 여기 한번 특히 암 환우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들 왜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사도 안 졌는데 왜 농약 중독이 돼서 병원에 오냐고요. 근데 이렇게 안심 먹거리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분은 여러분 가격을 따지고 싼 걸 따지는 분들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안 돼. 이분은 내 거에 대한 자부심 7년 동안 내가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연구에만 쏟아붓고 이거 농사 짓는 데만 쏟아부은 분이셔. 여러분 절대로 가격 추라해하지 마셔. 부르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야. 이분이 딱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을 매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싼 거 찾으시는 분들 저 농약 팍팍 친 거 가서 드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과예요. 너무 맛있어. 이 소리가 지금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도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거 밑에도 짓고 있기 때문에 반 밑으로 여기는 지금 다 산 위에 꼭대기예요. 거 봐봐. 산 저쪽에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렇게 청정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일 꼭대기 산 밑에 하늘 아래 첫 집이에요. 여기도 하늘 아래 첫 집. 저는 하늘 아래 첫 집 아니면 소개를 안 시키는 것 같아. 그치, 여러분? 사과 농사 무지하게 기다렸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가게를 여 밑에 내려가면 한국코타 여긴 충주거든요. 동양면 조동리 한국코타 가는 길 옆에 장선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거기다가 진열해놓고 누구나 와서 돈 내고 이 계좌번호에다가 해놓고 가시면 되는 거야. 골라서. 아셨죠? 이렇게 이런 농법을 또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봐 막 이러는데 이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귀농귀촌 회장님이셔. 귀농귀촌 회장님. 제가 한번 다음 편에서 모셔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사과 농가 좀 진짜 믿을 수 있는 농가를 찾아달라고 그랬죠? 여기가
동양면 조동리 장선마을이에요. 여기 한국코타 가는 길이고요. 길 옆에 지금 가게가 있어요, 사실. 어? 근데 여러분, 이 사과 부사예요, 지금은. 지금도 여기는 아까도 식사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가져간대요. 그냥 막 돈 붙이고 가져가고 그래요. 그리고 단골 손님에게만 지금까지 팔았고 유튜브에는 지금 오늘 처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거는 암 한우들 적극 추천하고요. 내가 건강 먹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집 거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농사법을 진짜 어떻게 농사를 졌는지 제가 직접 사장님을 모셔볼게요. 자, 사장님 오실래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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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제가 그때 이거 처음에 할 때 한 10년 전에 네. 귀농 그때 했을 때 너무 샤프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농민 다 되셨네. 네. 어? 농민 다 되셨어. 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먹거리에 대한 그런 뭐 약을 막 소독을 한 15번, 20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걸 누가 먹나 소독 덩어리.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공법으로 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약 안 치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경상도 있는 경농하고 제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제휴를 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농법을 한 7년 동안은 실패를 했고, 7년 이후에 제가 이제 그걸 서서히 개발해서 제가 우리 시인들로부터, 내 사과 맛을 봐라. 검증을 받았군요. 검증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없어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게.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는 촬영하자고 해도 안 촬영했잖아요. 네. 그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자신이 그동안에는 제가 검증이 제 자신. 아, 본인이 용납을 안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바로 무슨 농법이라고요? 초생농법.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비법이네요. 네. 비결이고. 네. 아, 다른 데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 밭은 생물을 키웁니다. 바닥에 생물을. 아. 지금 제가 실패한 이유는. 주위 우리 농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농가의 일이 너무 많이 힘들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풀 제 초제 작업을 다 약을 뿌려요. 맞아. 근데 약을 뿌리면 이 토양 자체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밑에 미생물이 싹 죽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기술센터하고 제휴한 것이 토양을 살리자. 살려서 토양 자체에서의 영양분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를 만들자 하는 게 제 이론인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한 결과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십니까? 네, 뭐 저 여기가 이게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이게 사과 특구? 특화단지인데 아. 막 거기에서 제가 또 이렇게 사과하고 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또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컨설트도 해드리고 또 나름대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들도 이게 땅 살리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네. 모든 작물과 생물은 예. 땅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무료로 땅 수지 이 검사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토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토양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기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저한테 며칠 전에도 사과 선생님 사과 농가는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사과 농가를 알고 있고 저희 이 땅이 저희 땅인데도 제가 소개를 못 지켜드렸어요, 여러분. 아, 이분이 허락을 해야 돼 찍어드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7년간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끝까지 해서 해내신 거 봐봐요. 보통 사람들은 못 견디고 그냥 약 주고 말아. 아무거나 살충제 주고 말아. 근데 그거 없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내시고 맛도 기가 막히네요. 어쩜 이렇게 신선해? 맛은? 100%. 90%입니다. 와,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농사에 그 약 중에 약을 안 치고는 안 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저는 살충제는 치지 않습니다. 살충제는 은행, 제가 만든 은행잎 추출, 은행나무, 이런 끓인 물로 살충을 하고. 와! 친환경으로 하고. 살균제는 아까 말씀드린 경농에서 특수
제조한 거. 아, 거기서 갖고 와요? 여기 준주까지? 네, 네, 살충제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살균제는 그걸 쓴다. 와, 그 땅이 살고, 또 이건 또 우리가 이게 아무 닦지도 않고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농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아우, 너무 비싸요. 그러시는 분들은, 오, 여기는 오시면 안 돼. 여기는 진짜 부족하고요. 부족해요. 제가 이분을 여기 카메라까지 오게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거리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지금 저 밑에 장선마을에 내려가서 지금 가게를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같이 가시죠.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요 길이 여기 보세요. 요 길이 한국코타? 한국코타 가는 길이에요. 충주호 있는 데인가? 거기로 가는 게 충주호 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선마을 요렇게 여기 조그맣게 요렇게 해놨어요. 사과, 복숭아 이렇게 해서 안에 있어요. 해갖고 무인으로 사람 없이도 판매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예. 아니 내가 보니까 무인이라며 여기가. 네, 그냥 오시면. 응. 여기 들어오자마자 시식용이라고 있어요. 아, 시식용? 네. 아, 시식용? 잔잔한 거 좀 많았는데. 아. 시식용, 요, 와서. 아까는 이거 주신 건데, 제가 요거, 잔잔한 거 한번, 제일 작은 걸로 한번 시식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네. 네, 와, 제가 사과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자. 아니, 이거, 요것도 비슷한가? 크기가 같으다? 쬐끄만 걸로 하나 먹어볼라 그랬더니, 아, 제가 요런 걸 좋아해. 요렇게, 요렇게, 아예 색깔 봐봐요. 이렇게 터숙터숙하죠? 이렇게 터숙터숙해. 자, 여러분. 맛있네. 맛있어요. 작어도 맛있네. 네. 어머. 여기다가 색깔 내려고 뭐 뿌리고 그런 건 없지요? 일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저 농장 가보셨지만. 네. 여기가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굉장히 고지대라 그 전에는 우리 손님들이 그 길을 올라왔어요. 아, 거기까지? 네, 올라왔는데 오다가 어느 분이 사고가 났어. 아, 완전히 이렇게 꼬불랑길이라서 네, 산속이라. 지금 요 그 전에 우리 마을에 간 구판장에 썼는데 요거를 제가 개조해가지고 우리 농장에 오는 손님들은 여기와 무인 판매. 아, 이거 봐, 천장도 낮게 생겼어. 여러분 네, 이거 봐, 이렇게 생겼어. 오시면 네. 계좌번호 여기 있고요. 어머! 네. 요렇게? 네. 그리고 와. 가격별로 어. 요건 만 원. 요렇게 담아가 요건 만 원. 만 원! 어, 요거는 3만 원. 3만 원! 요거는 4만 원. 아. 아 요거는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요렇게 다 해놨네. 가격표를 이렇게 해놓고 응. 어, 누구든지 오셔서 응. 보시고 응. 마음에 드시는 거. 사과즙도? 사과즙도? 와우! 사과즙은 어, 무방부제. 무방부제. 무색소. 무색소. 물 안 탔어, 물 탔어. 노물. 노물.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직접 짠 겁니다. 아, 아 여기 네. 먹거리도 네. 무말랭이도 있네. 무말랭이. 와, 만 원이래요. 와, 여기 너무 아늑하다. 이게 천장도 낮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야, 이건 왕이다, 왕. 네, 이거는. 이거 몇 킬로 이거? 이거 어, 선물용이다. 5킬로. 5kg 선물용. 네. 이건 비싸겠는데? 네. 근데 싸게 팝니다. 어이? 5만원. 5만원에? 네. 어마야. 그리고 이제 알이 적으면 4만 5천원? 4만 5천원? 요거는 15과. 아. 그 다음에 제가 요, 지금 진열 안 했는데, 어, 18과, 19과는 요보다 가격이 좀 적습니다. 아. 사과는 알 크기에 따라 가격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야? 컨테이너로 아예 그냥. 컨테이너로 돼 있어? 네, 컨테이너로 가져가시는 경우는 어. 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오면 어. 컨테이너 채로 가져가요. 컨테이너 채로? 네, 그래 이렇게 해서 10만 원. 10만 원? 네. 아니 그렇게 싸게 팔아도 돼요 이거? 뭘, 난 비싸다고 그러고 얘기 우리 가족한테 비싸다고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요? 싸게 팔고 있습니다. 어머, 컨테이너 하나에 10만 원? 네. 야 이거 거저다. 여러분 거저예요. 근데 이 농법을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거야, 여러분. 자, 한번 여기 잠깐 앉아볼까요? 이렇게 앉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과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그 때깔 내려고 뭐 하지도 않고 처음에 저기로 넘겨보시려고 했지. 어디지? 앉으셔봐. 앉으셔봐.
처음에 어디로 넘기시려고 그랬지, 이거? 왜? 뭐지? 이거 판, 곱판. 농협으로. 농협으로. 했더니. 했더니. 너무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농협에 내니까. 여기서 그럼 수집비, 또 운반비,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농협에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저쪽 구리나 뭐 이런 지방으로 이 사과가 가요. 그럼 그 이제 그 공판장에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장사꾼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격을 후리치고 거기다가 수수료 떼고 그리고 이쁘고 너무 예 그냥 너무 아 농사를 지면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 관계가 너무 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지은 거를 제가 아는 분한테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은 그런 데다가 농협 같은 데 내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냥 예쁘고 때깔 좋고 막 그냥 만드는 데만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아무리 내가 비싼 살균제를 쓰고 좋은 걸로 길러내고 지금 무슨 용법? 아까? 초생농법. 초생농법으로 해도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게 진짜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농민들은 여러분. 초생농법으로 개발하고 7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알아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인들이 지금은 다 사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인들이 다. 아, 그래서 사장님 진짜 농사 잘 지셨다. 근데 진짜 이제 성공을 하셨어. 일어나셔보세요. 네. 예, 이제는 성공하신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지인들이 뭐 그냥 전국에서 이거 사가사러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워낙 바쁘니까 농장에 막 일을 보고 바쁘니까 오시면은 입금하고 계좌로 가져가시고. 근데 여기는 주로 관광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저 끝에가 얼마나 가죠? 거기까지? 네. 어디죠? 거기 가는 데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전부 관광지입니다. 미라실부터 그냥 올라가면 펜션 단지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충주호가 나오나요? 예, 충주호도 나오고 또 넘어가면은 그 캠핑하는 데도 있고 캠핑하는 데 그리고 보트 타는 데도 있고 뭐 엄청 제가 사람들 여기 많이 다니시네 그러면 여기가 휴양지입니다. 아 그래서 휴양지로 가는 길목에 여기가 네. 딱 있네. 네, 네. 근데 진짜 시골스러운 옛날에 진짜 시골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죠? 네, 정감이 굉장히 넘치고 여기 들어오면 정감이 흘러 여러분 정감이 흘러.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농사 짓느냐고 바쁘면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입금시키고 가져가면 되신대. 여러분. 그리고 전화 오셔. 아, 그래요? 와가지고, 서비스 가져갑니다. 이런 분도 계셔. 어, 진짜? 가져가세요. 아, 이거 그러면 안 돼. 서비스 주시, 너무 주면 안 돼. 아니, 뭐가 남아. 서비스 주고. 여러분들, 진짜 농민들이 이렇게 했으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깎거나 그러시면 안 돼. 여기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지금 끝에, 끝물에 가서 제가, 우리 저기, 그 사과밭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계약서로 왔다가 사정해갖고 여러분 아니 내가 사정하는 데는 처음이야. 다들 농가들이 찍어달라고 그냥 줄을 쓰는데 제가 반대로 사정한 집은 이 집밖에 없어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사과는 믿고 드셔야 돼요. 절대로 믿고 드셔야 되고 여기 이 근처에 어떤 것이나 여기 충주 지역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이분과 상의하시면 도와주시고 또 인테리어도 하시잖아요. 아유 제주도 많으시다. 인테리어도 직접 하시죠? 네 직접 합니다. 인테리어도 하시고 지금 사실은 친구분하고 10년 전에 내려오셨어 그지? 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분들이 언제 올라가실까 과연 이 귀농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시골 내려오면 이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곳에 가서 그 뭐라 그러지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셨어요? 비법이 있나요? 뭐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일단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네. 자기의 모든 과거의 어떤 자기가 뭐 자리 잘 지냈든 뭐 어떻게 됐든 돈이 많든 뭐 지위가 있었건 학벌이 있던 전부 내려놓아야 네.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학원생이에요. 오. 대학원 나온 사람 뭐 얼마나 돼요? 내려온 사람도. 오. 여기 오면 대학원생 말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노하우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지도 있고. 그렇게 서로
내려놓고 어울리면 여기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엄청 호응해요. 기브앤드테이크. 주면 언제든지 반대로 도와주고 쫓아오고 잘해줍니다. 시골이 배타적이란 말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렇구나. 몇 년 못 있다가 올라가실 줄 알았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 마을에 그 마을에가 우리가 105 가구가 사는데. 아 진짜. 큰 마을인데 여기에도 제가 내려오자마자 그렇게 잘 관리하고 좀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마을 또 요 일에 또 임원도 하고.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동네에서 또 뭐 도움도 드리고. 또 도움도 받고 제가 그래서 이 장선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본기초원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정말 편안하고 공기 좋은 데서 먹고 삽니다. 아니 이쪽으로 쭉 가면서 집 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어. 저쪽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죠? 엄청 많은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판단이 들면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농사지로 안 되겠다. 여기 내려와서 적응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여기는 꼭 귀농만 하는 게 아니고 귀촌으로 오셔도 자기 기술이 있으면 제가 또 취직도 시켜드려요. 아, 진짜? 네, 요 공단에. 어머! 뭐 취직도 시켜드리고 또 시에 또 제가 취직도 시켜드리고. 어머야! 아유, 전부 다 여기 몰려오게 생겼네. 여기 회장님한테, 귀농기촌 회장님한테 몰려오게 생겼어. 보시면. 농사 짓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10년 걸려서 이렇게 이런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또 개발한 데는 제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이 그 농학 박사들하고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또 경농이란 그런 그런 저 제약회사 이런 데 하고 제가 엄청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이제 믿을만한 농가를 사과를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이놈의 사과 때문에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죄송스러웠는데 이분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한 거라니까요. 저는 찾았는데 진짜 농사를 잘 짓는 거를 알고 있는데 본인이 만족을 못해서 아직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봐 전화 또 오는겨. 전화 또 오는겨 여러분. 사장님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안에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어떤 거 보면 꿀이 막 들어있던데 이건 꿀이 안 들어있네. 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 사과는 아주 빨갛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색깔 내는 거 수확 체래되면 우리가 일명 깔약이라고 그러는데 아 색깔 내는 거? 네 색깔 내는 거 이쁘게 내는 거? 세 번씩 약을 쳐요. 세 번을? 예. 근데 세 번을 치는데 그 약이 인체 해롭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한 개도 안 쳤어. 봉은 금방 알아. 네, 금방 알아. 금방 알아. 네. 응. 저는 깔약을 안 냈어 이거. 그런 약을 안 칩니다. 응. 그런 약을 빨리 치면 많이 치면. 응. 이게 저장이 얼마 안 되고 요 한 1개월쯤 지나면 딱 쪼개면은 안에 색깔이 노랗게 꿀 같은 게 생겨요. 그 꿀 아니에요? 그게 밀랍이라고 그래서 병입니다. 그거. 병이에요? 네. 그거 먹지 마세요. 어머, 여러분 처음 알았어. 네. 이거 이분이 7년간 지금 오늘 올해 10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네. 10년째 농사 짓는데 처음 들어봐. 그 얘기 처음 들어봤나? 병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 밀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밀랍. 밀랍이래요, 여러분. 밀랍. 노란 게 밀랍인데. 요 안에 노랗게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머 여기 사과 사왔는데 여기 꿀이 많이 들어있어. 막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그게 밀랍이 일종의 병으로 우리는 농촌에서 생각을 하고. 저장성이 없습니다. 저장이 안 되고 쓱 씁니다. 금방. 근데 여기 노랗게, 거는 노랗게 생겼다가 속에서부터 쓱 씁니다. 근데 여기 거는 저장이 네.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5월달까지 저장해도 까딱 없습니다. 5월달까지 저장해도? 네. 제가 지금 그게 막 지인들이 많이 사가고 제가 이런 컨테이너로 지금 800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안에 다 팔려요. 아우 여러분 이거 드시려면 빨리 주문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농법? 조생농법. 조생농법은 이분만이 하신 거야. 이 사장만이 하시는 거야. 이 사장님만이. 그러니까 조생농법으로 하면 깔 안 냅니다. 세 번 정도 치는 깔 내는 거 안 하고요. 색깔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도 이런 걸 믿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믿고 먹거든요. 이거 봐요. 씻지 않았잖아요. 아, 저 몰랐어요. 깔래는 거 해가지고. 아니, 색깔 내는 거 뿌리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걸 때문에 위에 노란 거 그게, 안에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과를 씻고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깔약 때문에. 깔약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이 컨테이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이거를 풍덩 넣다 빼더라고요. 이게 저장되라고. 그리고 깐 하얀 가루를 막 뿌리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껍질째, 이게 껍질에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껍질째 먹어야지,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수확 시기에 칼슘을 칩니다, 칼슘. 아! 칼슘을 치기 때문에 칼슘은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사과가 칼슘을 먹었어요. 칼슘을 먹었대요, 여러분. 네. 칼슘을 먹었대. 그래서 5월달까지 저장해도 아삭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족을 못해서 지금까지 네, 촬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 아마 제 유튜브가 많이 퍼져서 몇 년 후에는 여기 거는 아마 한 개도 맛을 못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많이 주문하세요.